최근에 림 정렬 스탠드를 만들어 틀어진 휠을 바로잡았는데요. 휠 트림이라고 하죠. 크게 어렵지 않게 림을 정렬하고 보니 자전거가 훨씬 조용하고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림을 정렬하면서 스포크 장력을 손대고 보니 혹시 스포크 사이에 지나치게 장력 불균형 등 무슨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생각 끝에 스포크 장력 측정기를 구입했어요. 스포크 텐션 미터라고도 하죠. 작은 박스 안에 스포크 장력 측정기, 스포크 직경 측정기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 뒤쪽에는 스포크 장력 변환표가 있습니다. 스포크 장력을 측정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텐션 미터 세 기둥 사이에 스포크를 넣고 스포크를 누른 다음 아래에 침이 가리키는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장력을 알려면 이 눈금이 가리키는 수치를 변환표에 대입하여 해당하는 장력으로 변환된 값을 읽으면 되고요. 텐션 미터와 함께 제공하는 알루미늄 원판이 스포크 직경 측정기입니다. 원판의 빙들로 파여진 홈에 스포크를 끼워보아 꽉 끼워지는 홈에 표시된 수치가 그 스포크의 직경입니다. 스포크 직경 측정 원판에는 가장 큰 구멍이 2.16mm입니다. 저희 자전거는 들어가는 구멍이 없네요. 원래 전기자전용 뿐만 아니라 디스크 브레이크용으로 제작된 자전거라서 스포크가 굵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사놓은 버니어 갤리퍼로 측정해보니 2.3mm 나오네요. 요즘은 디지털식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래도 측정하고 읽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배터리 떨어질 염려도 없고요. 설명서 뒷면에는 장력 측정기 변환표가 있습니다. 스포크의 재질, 형태, 사이즈 등의 제원에 맞는 줄을 선택하고 텐션 미터로 측정한 수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으면 변환한 장력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스포크의 장력은 측정하지 못합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이 측정기는 장력의 절대치를 측정하려고 산 것이 아닙니다. 스포크 사이 장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균보다 심하게 벗어난 것은 없는지 알기만 하면 되니까요. 스포크의 장력을 측정하고 적어놓을 기록지입니다. 공기 주입구 홀을 기준으로 자전거 뒤쪽에서 보아 오른쪽이 처음 스포크를 1번으로 정하고 다음부터 18번까지 빙둘러 정합니다. 좌우 따로 정하고요. 이 자전거는 모두 36개의 스포크가 있습니다. 좌우 각각 18개씩이고요. 이제 준비한 장력 측정기로 스포크의 장력을 측정합니다. 공기 주입구에서부터 오른쪽 림을 따라 번호를 붙인 R1, R2 순서로 측정해요. 장력 측정기의 손잡이를 꽉 잡으면 위의 3개의 봉이 양쪽 2개와 가운데 1개 봉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곳에 측정하려는 스포크를 끼우고 손잡이를 놓은 다음 탐침이 가리키는 수치를 읽으면 됩니다. 허브의 중간에서 넓은 쪽으로 치우쳐 휠이 위치하도록 휠을 빌딩함으로 상황에 따라 좌우 양쪽의 스포크 길이가 다르게 됩니다. 이때 스포크 길이가 짧은 쪽이 긴 쪽보다 장력이 커집니다. 뒷바퀴의 경우 스프라켓 고구의 넓이로 인하여 왼쪽보다 오른쪽의 장력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앞바퀴는 디스크 브레이크라면 디스크의 넓이로 왼쪽의 장력이 큽니다. 림 브레이크라면 좌우 같습니다. 뒷바퀴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디스크의 넓이가 스프라켓 넓이를 어느 정도 상쇄하여 치우치는 양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스포크와 마찬가지 요령으로 왼쪽도 L1, L2 순서로 측정합니다. 스포크의 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면 오른쪽은 오른쪽 길이, 왼쪽은 왼쪽 길이 비교합니다. 장력이란 물체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겼을 때 이 줄에 걸려있는 힘을 말합니다. 적절한 장력이 있어야 원형의 휠이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휠이 스포크 장력이 적절한 크기를 가지는 것 이외에도 스포크 간에 동일한 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각 스포크 사이의 장력이 차이가 크면 휠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 표는 D타이어 오른쪽과 왼쪽의 장력을 측정하여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환산하지 않고 측정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좌는 좌끼리, 우는 우끼리 따로 평균 장력값을 구해요. 측정한 장력 평균치는 왼쪽은 24.22이고 오른쪽은 27.17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쪽 스포크 장력 평균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이내이면 그 스포크는 허용 가능한 장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스포크의 장력 측정 결과를 보니 모두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자전거 스포크의 장력 균형이 비교적 잘 맞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텐션 미터가 없다면은 손으로 스포크 두 가닥을 잡고 힘주어 손끝에 전해지는 줄의 압력으로 장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서로 교차한 스포크를 손으로 잡으면 두 스포크가 마찰하면서 뽀드득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장력이 클수록 고음이 됩니다. 손끝으로 느낀 압력과 소리를 종합하여 스포크의 장력을 추정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경험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도 않지만요. 그래도 라이딩시나 장비가 없을 때 계략적으로 스포크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이 자전거의 휠을 손보는 것이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더 정밀 조정하여 편차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주행에 문제 없다는데 구태여 손대다가 긁어부스럼 만들까 저어디입니다. 더 이상 이 자전거에 손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라이딩하는 일만 남았네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풀리기만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